안녕하세요. 억하보살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은 우리 지띠분들 제가 2월 달에 어떻게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. 우리 지띠분들은 솔직히 얘기하시면 이래 보면 참 겨울에는 그래도 뭐 걱정 없이 산다 볼 수 있거든요. 가을 거리를 다 했으니까요. 근데 그래도 우리 인간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. 먹고 살 때는 뭐 옛날 같으면 짐승들 말하게 되면 되게 봄을 안고 가는데 예? 우리 사람이라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지띠분들 있잖아요. 참 부지런한 면이 많아요. 그리고 고지식하다. 우리 옛날 말하면 고지식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지띠분들 저는 부지런해서 나중에는 이제 막 그래도 부지런히 움직이면 돈복은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. 지띠분들 봐드릴게요. 27살 지띠분들 7수가 들었어요. 그리고 27살에 올해 삼재. 삼재를 얘기하면 제가 한마디 할까요? 우리 이북은 이런 게 없어요. 솔직히 이북도 이런 게 있었으면 진짜 그렇게 이북사부도 고생할까? 이런 생각 들어요. 안 좋은 건 이렇게 풀고 가고 하면 우리 이북 사람들도 이북에서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풀고 가면 그래도 지네 이런 고생 안 하고 살겠는데 대한민국이 좋긴 좋아요. 이런 것도 다 풀고 가면 그래도 나쁜 거 풀고 가면 좋은 일은 있더라고요. 우리 27살 지띠분들 저희 자꾸 7살이었는데 있잖아요. 삼재 들었고 7 성조운이 들었어요. 성조운이란 게 실제 좋은 것 좋지만 나쁠 땐 나빠요. 그래서 성조운을 잘 봐두라 이러잖아요. 근데 27살 분들이 뭐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성조운을 못 봐더라도 마음상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잖아요. 삼재를 잘 풀고 가세요. 삼재는 풀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삼재는 풀고 가면 그것도 성조운 못해도 예, 삼재도 풀고 가면 되는데 안 좋은 일은 그것도 늦게 가지 않아요. 그리고 우리 39살 예, 지띠분들 올해 9수예요. 옛날부터 9수 이제 아홉 고개를 잘 넘겨라 이런 게 있어요. 삼재가 들어서면서 9수 들었으니까 예, 이 우리 39살 지띠분들도 만만치는 않거든요. 그래서 삼재 풀이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9수 대수도명 같은 것도 잘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51세 지띠분들 그래도 아홉 고개도 잘 넘겼고요. 만으로도 아홉 고개 잘 넘겼고요. 우리 51세 들어서면서 지띠분들은 좀안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2월 달에는 그래도 괜찮아요. 그래도 나쁘지는 않고요. 새해 출발하면서리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는데 저는 51세 분들은 좀 건강은 좀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. 다른 거는 별 문제는 없다 봐요. 근데 건강을 하게 되면 건강수가 안 좋으면 금전운이 떨어지겠죠? 그만큼 안 좋으니까 건강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63세 지띠분들 이분들은 흔히 보면 있잖아요. 좀 남의 뒤통수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. 가지고 있는 거 뺏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. 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우리 할머니가 주는 답은 이러니까 내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뭐 2월 달에는 안 좋은 거는 풀고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잘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63세 분들 본인이 알아서 잘하세요. 그리고 우리 75세 지띠분들 좋아요. 아마 가족 간에 리별이 있다면 만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안 좋은 것도 좀 좋게 풀어가지 않겠나 이런 합의가 잘 들어서 괜찮다고 보거든요. 지띠분들은 저는 올해 2월 달에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. 근데 합의가 잘 들어서 예,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다는 게 우리가 제일 좀안 좋다는 게 27살, 39세 분들, 예? 성주는 아홉 곡에 삼재까지 끼워가지고 좀 좋지 않은데, 이분들은 이달에는 이거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리고 좀 좋은 분들은 제일 좋다고 하는 건 75세 분들, 예? 엄청 좋거든요. 그래도, 금전운이 좀 들어온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뭐,
가족 간의 하의가 잘 돼서 합의가 잘 들어서 예? 생각지 않게 예? 좀 돈이 들어오지 않겠나. 그리고 또 생각지 않던 또 집이 있는 분들은 또 집값이 올라서 예? 그게 내 들어오는 돈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. 우리 집띠분도 2월 달에는 괜찮아요. 그러나 첫발이잖아요. 음력 1월이 들어서니까 첫 발자국 나는 나 보거든요. 그러니까 집띠분들 나는 뭐 좋은 건 좋다지만 그래도 삼재는 좀잘 풀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. 쥐띠분도 삼재 잘 푸시고요. 힘내세요. 화이팅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